내 옷을 좀 가로질러서. 아, 여기. 어, 여기, 여기. 우리 또 강성재 씨도 나왔고. 네. 아니, 저분이 구경하고 싶다고. 아, 지금 처음 상견례 자리인가요? 개인적으로 물론 다 알지만 다 같이 모인 자리는 지금 처음이고요. 그러니까 제작자로서 보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네, 그렇죠. 유라 씨 왔다고 난리가 났어요. 아, 같이 이렇게 본인도 뮤지컬, 본인도 뮤지컬. 저분은 애써 애부터 있더만. 심하네. 아, 김주 씨가 얼마나 좋아하죠. 아, 김주 씨가 좋아하셨겠다. 네. 지호는 처음 봐? 처음 봐요. 처음 봐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WK의 김수로 대표님의 또 작은 대표 김민종입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이동희 화이팅. 네. 네, 싱클레어 역할에 39살 이정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이 작품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 인터뷰가 작년에 이제 교토, 그다음에 올해 이제 도쿄, 그다음에 뉴욕 오프 브로드웨이까지 근데 어느 하나도 다 실패를 한 공연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큰 사랑을 받지 않을까라는 미루어 짐작을 해볼 겁니다. 사실 저희 이 아니 언제 또 찍어보겠어요? 빠르게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 작품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뭐 하는 거죠? 정말 대한민국의 보물은 걸그룹들 아니겠습니까? 발칙한 동거. 어, 발칙한 동거라고. 동거라고. 어, 지금 김구라 씨. 김구라 씨. 아, 동거? 김구라 씨. 김구라 씨랑 셋이 하고 있는데. 셋이 동거네. 어, 구라 형은 지금 다른 것 좀 녹화 갖고. 전 구라 형이 끼어가지고 지금 분위기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유라 집에서 지금. 네. 됐지. 어, 오늘은. 오, 그래요? 아, 우리 강선지 씨. 내가 민종이 형한테 문자를 보내면 바로바로 답이 오시거든요. 핸드폰을 볼 타이밍이 없었어. 내 전화 어제 한 6시간 안 됐어. 난 막걸리 보면 안 되니까 새싹거리 한 잔으로. 네. 또 건배제는 우리 또 그렇지. 뮤지컬 완전 대박나세요!